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1월 4주차 미 증시 주간 경제지표 및 실적 발표 일정 공유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지난주 증시 동향과 이번주 증시 전망을 살펴보고요. 투자 유형별 주간 등락률과 S&P 500 주간 등락률, 주요 종목 주간 등락률, 그리고 요일별 경제지표 발표 일정과 요일별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주 증시 동향과 이번주 증시 전망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추가 부양책 발표와 옐런 후보자의 발언 등으로 상승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넷플릭스 등의 호실적 발표, 그리고 4분기 S&P 500 영업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증시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우가 0.59% 상승했고요. S&P 500이 1.94%, 나스닥이 4.19%,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이 2.15% 각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FOMC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부양책의 의회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 또 트럼프 탄핵 이슈도 계속되고 있고요. 코로나19 확산세와 함께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GDP와 소비자 태도 지수 등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요. 애플과 테슬라 등 대형주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분기 GDP 속보치와 12월 개인 소비 지출 및 개인 소득, 그리고 1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슨, 3M,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보잉, 캐터필러 등 440여 개 기업이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섹터별로 주간 등락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1개 섹터 중에 6개의 섹터는 주간 단위로 상승했고요. 5개는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섹터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로 6.11% 상승했고요. 다음으로 부동산이 2.87%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는 5.53%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금융도 3.5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ETF 투자 유형별로 주간 등락률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가치주와 성장주, 배당주, 국채 등에 투자하는 ETF들의 주간 등락률을 살펴보면 VUG, 대형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가 주간 단위로 3.3%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DEM, 신흥국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ETF는 2.89% 하락하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VUG에 대해서 잠깐 확인해 보면 VUG는 뱅가드 그로스 ETF입니다. 259개 중대형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4년 1월에 뱅가드 그룹이 출시했습니다.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688억 달러 수준이고요. 전체 섹터 비중 중에 54.94%는 IT에 좀 편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59개 종목 중에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은 45%가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상위 5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애플이 1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9.14%, 아마존닷컴이 7.55%, 페이스북이 3.57%, 그리고 테슬라가 2.91%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가총액 상위 기준으로 6개 종목을 계속 1단위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 종목들이 모두 상위 5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S&P 500 기준으로 주간 등락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주들은 대부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죠. 특히 기술주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홈디포, 넷플릭스 등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종목의 주간 등락률도 함께 확인해 보면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를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7.88%, 마이크로소프트가 6.07%, 아마존닷컴이 5.27%, 알파벳이 9.34%, 페이스북이 11.75%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테슬라는 0.19%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중에 등락률 상위 5개 종목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을 기록한 종목 중에는 자동차 업체인 포드모터가 13.27%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건설 업체인 NVR이 12.85%,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가 12.84%, 그리고 주택건설 업체인 레나가 12.81%, 동종업체인 DR호튼이 12.5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종목 상위 5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오일페인트 장비 업체인 내셔널 오일의 마코가 13.87%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탐사미 생산업체인 데본에너지가 12.23%,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헨리버튼이 11.58%, 그리고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11.35%, 그리고 금융지주사인 시티그룹이 11.13% 하락하면서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상위 5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일별 경제지표 발표 일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일 월요일에는 12월 시카고 연준 전미 경제활동지수가 오전에 발표됩니다. 그리고 1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26일 화요일에는 11월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와 함께 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및 리치몬드 여는 제조업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6일과 27일에는 FOMC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27일 수요일에는 12월 내구재 수주와 함께 FOMC 결과 및 연준의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파월 의장이 또한 그 발언을 할 텐데 이 발언에 많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목요일에는 4분기 GDP 속보치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요. 12월 신규 주택 판매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9일 금요일에는 12월 개인 소비 지출과 개인 소득, 그리고 1월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 또 12월 잠정 주택 판매와 1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일별 기업 실적 발표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또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연달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5일 월요일에는 5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장 시작 전에 킴벌리 클라크와 커뮤니티 뱅크 시스템, 뱅크 오브 하와이, 그리고 필립스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브라운 앤 브라운, 그라코, 스틸 다이내믹스, 크레인, 헥셀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26일 화요일에는 9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장 시작 전에 존슨앤존슨,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 노바티스, 넥스트이라 에너지,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3M, 제네럴 일렉트릭, 로키드 마틴, 프리포트 맥모란, DR 호튼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스타벅스, AMD, 캐피탈원 파이낸셜, 페카, NVR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에는 11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장 시작 전에 AT&T, 에버트 레버토리스, 보잉, 앤썸, 온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프로그레시브, 제너럴 다이나믹스, VF, 코닝, 나스닥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서비스나우, 스트라이커, 램 리서치, 크라운 캐슬, 라스베가스 샌즈, 홀로지, 유나이티드 렌탈스, 월풀, 그리고 스트라우스 앤 코, 리바이 스트라우스 앤 코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28일 목요일에는 이번 주에 가장 많은 13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먼저 장 시작 전에 마스터카드, 컴캐스트, 다나허, 맥도날드, 알트리아 그룹, 셔윈 윌리엄스, 노스롭 그루먼, 다우, MSCI, 엑셀 에너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 맥코믹, 벨레로 에너지, 또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 제트블루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비자, 몬델레즈 인터내셔널, 레즈메드, 애틀레시안, 스카이웍스 솔루션즈, 웨스턴 디지털, 이스트만 케미칼,
주니퍼 네트워크스, 그리고 US 스틸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29일 금요일에는 5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장 시작 전에 일라이 릴리, 쉐브론, SAP, 하니웰 인터내셔널, 차터 커뮤니케이션즈, 캐터필러, 콜게이트 팜올리브, 에릭슨, L3 해리스 테크놀로지, 존슨 컨트롤스 인터내셔널, 필립스 66, 싱크로니 파이낸셜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4주차 미 주간 경제지표 및 실적 발표 일정 공유했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